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친 것은 분명히 정직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현명한 아이는 어느새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데다 동그라미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경험이죠.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들과 생각이 한참 다릅니다. 다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의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결과를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준 역사가 있습니까? 훌륭했다, 정의롭게 살았다, 모범적으로 살았다 하는 사람 중에는 현실 정치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당신 미국에 가보드리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 가봤소? 왜 안 갔소? 바빠서 안 갔소? 실제로입니다. 미국 안 갔다고 나 반미주의자입니까? 그 반미주의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을 하기 좋아 하고 보니 반미주의자면 어떻습니까? 이건 좀 곤란합니다, 그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어떻든 왜 그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당연한 것처럼 박혀있는 우리의 의식구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가? 우리의 역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 우리 이재경 박사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노무현 대통령 영상을 접하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다큐를 밤에 이제 볼 때,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 이제 두 분의 노씨 다큐를 좀 보는데. 노무현과 노태우? 아니요, 저는 노회찬. 노회찬. 예,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그 방송 볼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이게 참 우리 현대사에, 아주 가까운 현대사에 정말 큰 두 분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런데 아유 아침부터 좀 지금 왠지 보니 뭉클하네요. 저는 힘이 나요.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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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이 예. 나요. 예예예. 아, 예, 예. 아니 세상에 친미주의자도 있는데 반미주의자가 있으면 안 됩니까? 네. 반미주의자 하면 빨갱입니까? 네. 예.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그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통념 왜곡된 인식들 네.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정말 삶에서 부서나가려고 노력하셨죠. 꼭 대통령 임기, 뭐 임기 이전, 이후 이런 건 상관없이 정말 대통령 임기 이후에서도 그럼요. 너무나 멋진 대통령의 예. 모습 국민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거고 똑같은 거고. 사람이다 이거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정권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예. 논두렁 시켜 그렇죠. 나중에 국정원에 설렸다라는 것이 예. 나왔죠 얘기가 예. 검사가 검찰에서 그걸 충실히 이행하고 그렇죠. 수행하고 예.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한 거죠. 예. 자,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예. 14주기가 돼버렸어. 다른 예. 정권에서 14주기가 됐어야 되는데 말이야. 검찰총장 출신 예. 정권에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교훈 의미 어떤 게 있을까. 네. 근데 이제 현 정부한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너무 많긴 한데 네. 교훈이라고 생각을 할지 받아들일지 오히려 어우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로 삼지 않을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은 뭐 준비하면서도 좀 기분이 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일단은 뭐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교훈. 역사적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대화 타협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은 사실은 뭐 1인지 만인지 상도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화 타협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네. 아니 그것 때문에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가볍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몰아갔지만 엄청난 공격들을 해냈죠. 그렇죠. 뭐.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국민들하고 적극 소통하고 관료들하고 소통하고 정치권하고 소통하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 했던 정치 지도자가 몇이나 있었나라는 걸 놓고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이기 전에 예. 사회운동가였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셨던 이 맨 그 당시에 또 연대 가서 하셨던 저 발언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왜 대화 타협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배제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잡아가두고 잡아넣기 위해 때리고 심하면 죽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본인은 다른 세상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런 어떤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셨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네.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어떻게 됐건 탄핵, 그러니까 임기 내내 보수 언론, 야당, 검찰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모욕하고 비웃고 무슨 연극을 하면서 비웃고 검찰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든 최고 상관이 발언함에도 불구하고 웃고 예를 들면 모욕하고 이런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검사 그 젊은 예, 검사님들 그렇죠. 말이야. 예예예. 예,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대화 타협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진짜 바보놈 의원이 뭐 저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데 네. 이 부분에서도 너무 그렇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 내가 진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네. 내 마음대로 정말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네. 끊임없이 끝까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화 타협이라는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 탄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보복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정말 가끔가다 보면 왜 저렇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저렇게 저걸 감내하고 있나 사실 할 정도로 네. 대화 타협을 했다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대연정이라는 것도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역사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면 지역주의 타파 선거제기 지금 선거제기용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4년마다 끊임없이 선거제기 논의가 있었으나 이때 이미 선거제기을 예를 들면 추진하려고 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대연정이라는 건 본인의 권력을 내놔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본인이 이겼는데 한국 정치는 승자 독식 정치잖아요. 네. 이겼는데 왜 내놔요? 현 정부가 딱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연정이라는 걸 통해서 권력을 내놓겠다. 그때 야당 당수가 박근혜였죠. 예. 박근혜가 단호하게 거부하죠. 거부했죠. 뭐 무슨 정권 연장에 무슨 수단이라는 동 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본인들은 어떻게 하면 다음에 대통령 될 거냐 이것만 꿈꿨다라고 정권 재창출하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정치 전반을 다 바꿀 거냐. 만약에 이 당시 대연정이 되고 선거제 개혁이 일어났으면 우리도 맨날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뭐 이건 좌우 상관없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유럽의 그 어느 북유럽의 예 이런 선진적인 정치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신 거죠 사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대연정을 해서 예.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그럼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럼요.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대연정은 사실 유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미국 정치는 어쩔 수 없이 대연정은 좀 어렵잖아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도 다수당이 예를 들면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정치를 좀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당시로서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사실은 아쉬웠죠. 근데 하여간 이렇게 일관되게 초지일관 네. 대화 타협의 정치를 참 했다. 아니 개인의 삶으로 놓고 보고 사회운동가의 역사를 보면 한번 뒤집어보고 싶은 예를 들면 막 좀 때려잡고 싶은 놈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정말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다 보이죠. 예.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그 왜 그랬을까요? 참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보죠. 왜요? 전 진짜 방송 다큐 이런 거 볼 때마다도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참 인간이라는 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네. 권력을 내놔가면서 욕을 먹는데도 심지어는 그 당시만 해도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조차도 지지하지 않는 정책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네. 것들. 그러니까 정말 뭐 그게 애민 뭐 이런 저 어떤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을 네. 한다는 거, 대통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네. 자기 권력도 내놓고 네. 대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을 위하지 않고 저희 검찰 집단이라든가 무속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연정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보 맞네요. 사랑하면 국민을 사랑하면 사랑이 넘치면 바보가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예. 들어보니까 정말 그 전 뭐 다시 내용 정리하면서도 다시 그런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예. 우리 저 이재용 박사님께. 예. 노무현과 윤석열 한번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노무현과 검찰, 예. 민주주의자 노무현과 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예. 어떤 비교가 가능합니까? 아니, 저는 뭐 일단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요즘 보니까 약간 이제 권위, 나는 좀 권위를 내려놨다를 보여주고 싶으신지 자꾸 야구장 가서 공도 던지시고 뭐 어린이하고 아. 심판도 보고 아. 뭐 이런 액션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지만 과거에 우리 군부 독재 권위주의 시대에도 벽이 왜 1년에 한두 번 가서 벼베기하고 모내기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막걸리 드시고 그날 밤에 헬기 타고 와서 예를 들면 밤엔 뭐 딴 일을 하실지언정 네.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니까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되게 권위적이지 않은 지도자인 것처럼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아니 그러니까 아. 대외적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근데 문제는 그건 이제 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예를 들면 실제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 사실 검사와의 대화가 왜 필요했을까요? 아, 난 그건 좀 답답했어. 예, 저도 좀 답답하긴 했는데 넌 민주주의자야. 예,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이게 민주적으로 풀고 싶었던 거야. 이게 내가 내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그렇지. 자르고 내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는 것들도 민족 대화를 하면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예. 특히 젊은 검사들. 그렇죠. 니네들은 그래도 젊으니까.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이미 검찰 집단에 들어간 순간 예. 특권화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탈권위를 하려고 했다. 참여정부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시민참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되게 일반화됐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시민참여, 특히 국가운영 전반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이 안 되던 시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시민참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사실은 이 힘이 이후에 촛불, 그럼 시민들이 참여해봤거든요. 야, 근데 갑자기 우리 참여를 못하게 해. 더군다나 참여를 못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반시민적인 예를 들면 반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시민들이 더는 못 참고 얘는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뭔가 뭐 조직이 있고 뭐 그룹이 있고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 과거의 민주화운동이라면 촛불부터는 소위 말하면 시민들이 너도 나도 아이들 손잡고 그렇지. 연인들 손잡고 나오는 이런 시대의 문을 열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였다. 맞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관되게 했던 거, 당정분리. 그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삼김 시대라고 하면 맞아요. 총재님이 딱 쥐고 공천권 딱 쥐고 예, 제가 최근에 부여를 갔다 왔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아직도 JP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만큼 총재님이 꽉 쥐고 공천권 다 행사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게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당정분리라고 하는 걸 딱 하면서 본인이 공천권이라든지 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계속 뒀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현 정부는 현 대통령은 당을 꽉 쥐고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교육시키고 예를 들면 윤석열과의 일치화. 예. 네. 이런 식으로 윤석열에 대한 충성화. 그렇죠. 그 역사의 시계가 20년 이렇게 전에 우리가 역사의 시계를 이만큼 앞으로 당겼어요. 근데 이걸 다시 이렇게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비교, 저도 왜 비교를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교의 아니 우리 문화 국민 다 비교를 해야죠. 예, 지금 윤석열 치자에 살고 예, 비교의 오늘, 비교의 거리라는 게 안 된다. 아 비교의 거리가 안 된다. 예, 이거 뭐 어떻게 비교의 거리가 안 되지? 예. 아니 뭐 정도로 비교를 하든지 이렇게 비교가 해야 비교가 되는데 너무 다른 성격의 두 인물을 비교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 아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상반되니까 완전히 예 상반되고 역사를 발전시켰던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공통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두 분이 다 시대불화가 좀 있으셨네. 시대? 예. 네. 한 분은 시대를 앞서 나가셨고 한 분은 바뀐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계시고 지금 한 사람은 예. 네. 아, 한 사람. 한 사람. 네.
아, 적응을 못하고 예 엉뚱한 예. 우리 사회를 과거로 돌리고 그렇죠. 퇴행시키고 돌아갈 수 그동안에 있겠군요. 우리가 싸워왔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싸웠던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공을 예. 다 뺏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 예.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예. 그럼요. 어떻게 보면 임기 5년 내내 네. 그 인내와 모욕과 그런 것들을 다 해가면서 만들어낸 이 역사의 물꼬를 네. 불과 1년 만에 예를 들면 근데 아시겠지만 물을 못 막아요. 물꼬라는 말의 의미 잘 아시지만 네. 물은 못 막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잠시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상 이 물꼬는 절대 막을 수가 없을 거다. 이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이 보수 언론 조중동하고 막 예.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공격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많았어. 아주 뭐 지네들이 초 엘리트고 지네들이 국가를 자랑하는 줄 알고 국가를 이끌고 있는 거라고 예. 생각하고. 맞습니다. 언론과 검찰과 말이지.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검찰의 그 네.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얼마 전에 이인규 검사가 뭐 책내서 뭐 결국은 전 이런 말 쓰기 싫어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다시 한번 또 꺼내서 다시 한번 욕보이는 행위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검찰의 잘못이 있죠. 보수 언론이 사실은 저는 보수 언론이 어떻게 보면 더 진짜 범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할 정도인 게 뭐냐면 맞아요. 정말 당시에 뉴스 보도 이런 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이번에 이거 내용 보고 돌아보면 범인이에요. 그냥 언론 메인에 일면에 네.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 출석했을 때 사진을 딱 놓고 네. 그냥 뭐 그냥 범인이에요. 그냥 일면에다 그냥 범인 규정해 놨어요. 조선일보? 예, 조선 동아 뭐 다 했어. 예. 그러니까, 거의 전 언론이 다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오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논두렁 시계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 코미디가 이 소설도 그렇게 안 쓸 것 같은 얘기들이 네. 마치 사실이냐. 그러니까 한 인간을 모욕하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보솔 말씀하신 임기 내내 그랬어요. 임기 내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예, 임기 내내 임기 끝나고 난 뒤에도. 기득권 놈들이 그걸 못 참는 거야. 사람이 예. 노무현이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참을 수가 없는 예. 거야. 자기네 자존심에. 뭐 고졸이어서 뭐 어떻다는 둥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말도 안 돼. 그리고 지금 영상 보세요. 네. 대통령께서 그 노무현 오늘 영상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영상들의 내용들을 어떤 특정 부분만 계속 뽑아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반대로 아 지금 반대로는 또 지금은 또 반대로 요즘 제가 저기 대통령실 대통령 언론 보도 이런 거 보면 네. 댓글 1, 2, 3이 대부분 표현이 이런 말 죄송합니다. 공식적이라 돼서 제가 좀 약간 비속한 표현을 좀 쓰면 빨아준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그런 말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언론 지형이 당시에는 정말 대통령을 완전히 무슨 집단 린치하듯이 네.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비어천과 빨아준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예.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언론보다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이 칭찬 일색에 뭐 없는 칭찬을 막 만들어서 내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에서 이런 개혁들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검찰, 언론, 뭐 예, 정말 합작품이다.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 온몸으로 싸웠던 거야. 그렇죠. 온몸으로 싸웠고 그렇죠. 우리 힘이 부족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는 힘을 또 모으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예. 우리 대중투쟁들 좀 알아볼까요? 예. 우리 네, 이재현 박사님 어떤 것부터 그러니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작되고 막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사실 있는데요. 네. 일단은 좀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참사가 이태원 참사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네. 게 이제 200일 지났습니다. 네. 5월 16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 추모대회가 있었고 네. 또 19일 날 간호법 지난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관련된 투쟁 그래서 전국에서 네. 이제 간호대 학생들이 다 이제 올라왔고요. 네. 아, 근데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정부가요 네. 간호대 학생들 여기 환경 집회하는 거 체크한다고. 학생이 몇 명씩 나올 거냐는 거를 대학교에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 정말 진짜 화면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저 간호대 학생들이 그게 무섭다고. 아니, 그런 일을 벌이지 말았어야죠. 참,
그거 몇 명 나오냐 안 나오냐를 체크했다는데 기가 막힙니다. 4.19 혁명 때 이승만 정권 때 예. 우리 고등학생들 아, 그렇죠. 일요일날 어? 그 수업 나가지 말 않게 하려고 예. 어, 집회 나가지 않게 그럼요.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경북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수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날 유세했는데 어... 그래갖고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요. 어떤 말씀? 근데 그때 4.19 때는 초등학생들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 저희 역사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초등학생들이 저는 이제 역사 그 기록을 네. 보면 언니 오빠를 죽이지 마세요, 총 쏘지 마세요 이러고서 피켓을 들고 나와요. 네. 우리가 그런 사실은 DNA가 있는 그럼 못 말려. 예. 그 다음에 이제 5월 20일 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가 있었고 이거 컸죠 이거. 예. 어 이거는 야당도 같이 하고 그렇죠.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하고 예.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주도 어민들이 오늘인가 해상시위 한다고. 예, 그렇죠. 어민들은 정말 직접 직결돼 있는 문제니까요. 네. 지금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해상시위 한다 그러고 전국의 어민들이 상경투쟁 한다 그래요. 예. 언론에 보도가 안 됐는데. 예. 근데다가 지금 보니까 지역별 단위에서는 네. 일일이 언론 보도가 안 되지만 이 심각성 때문에 전문가들이라든지 관련자들 모셔서 뭐 토론회, 좌담회 이런 게 특히 제주도나 이 바닷가 중심으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그 지역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예. 났던 거 아니에요? 예, 보도를 하고. 그럼요. 다 죽게 생겼겠죠. 예, 그럼요. 바다로 우리가 사실 삼면이 바다인 나라고 네. 바다로 사실은 이 생업의 생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장에 뭐 꼭 해산물만이 아니라 바다에 한번 나가 배 타고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깨끗이 여름에 피서도 못 가고 네, 바닷물 담그는 것도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하는 윤석열은 네, 말이지 네. 거의 시찰단은 지금 시찰단 명단도 공개 안 해. 밝히 안 이번에 그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찰단 버스를 취재진이 대한민국 네. 취재진이 쫓아가는데 그걸 네. 따돌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야. 참 용감해. 어? 촌스럽습니다. 어? 정말. 아니 그런데 취재진이 뭐 하나 보려고 예. 그랬더니 그걸 따돌렸대. 예. 그 버스를. 정말 촌스럽습니다. 아니 역사가 그런다고 숨겨집니까 사실이. 참. 하여간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전국도 네. 집중 촛불대회가 있었고. 이거 컸어요. 예. 예. 어.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에도 많이 참여하셨지만 잠재적으로 뭐가 있냐면 네. 저희 양회동 열사. 아 건설로죠. 예. 노동계가 지금 사실 분노가 많아요. 왜냐하면, 2만 5천 명이. 예. 정말 실제로 이분이 아 저군다나 조선일보가 네. 옛날에 유서대필 조작하듯이 또 이 무슨 이 양희동 열사의 그 죽음을 뭐 막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부추겼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보도를 하고 월간조선에서 예. 월간조선에선 유서 세 장 중에 한 예. 장이 필체가 다르다. 아 이것들 말이야. 근데 1991년도죠. 예. 강기훈 예. 유서대필. 예. 그 갖고 그렇게 물고 늘어져 갖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털어와 막고 예. 병어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무죄로 예. 이 짓거리를 또 하려 그래 조선일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아니야. 그렇죠. 권력과 예. 권력이 있는 검찰, 아, 권력이 포함돼 있으니까. 하여간 보수 언론이 이걸 진짜 지금 막 방어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물타기를 하고 네. 나쁜 걸 퍼뜨리는데 문제는 이게 분노 지수를 계속 높이고 네. 있다는 거죠. 사실은 별다른 생각이 없던 분들도. 이거 도대체 뭐야? 사람이 죽었는데. 천주교 신부님이 그런 게 종교계가 그래서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건데. 이 아니, 왼수가, 원수가 죽었었어. 예. 그렇게는 안 하고. 그렇죠. 현종 그거 가거든, 장례식장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수만도 못하, 동물만도 못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현 정부는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진영 논리, 음모론, 나쁜 놈. 이분법 이렇게만 접근하고 너무 뻔뻔스럽게 나오니까 아이가 쇼도 못하는 거예요. 야구장 가서 야구 던지는 그 쇼를 여기 와서는 사실 이런 거라도 좀 사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아주 확실한 창조. 야구는 부동시로 해서 군대 면제받은 사람이 야구 그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봐 심판이? 그런 분 너무 많아. 아니 당구 부동시거든. 그러니까 골이 이렇게 들어올 때 막 왔다 갔다 갔다 하고 부동시는 당구도 잘 치신다며. 그런데 하여간 이런 과정에서 지금 사실 그간 흩어져 있었겠죠. 네. 노동, 어민, 청년, 간호사, 뭐 환경 예를 들면 이런 다 흩어져 있는 노동 이런 게 흩어져 있는 진영들이 저절로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광장에서.
대중투쟁들이 일어나요. 각 부문별 대중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 사실은 서로 연대와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 만나게 되고 그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문제의식이 있네요라는 걸로 자꾸 이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지금 판을 만들어주고 있다. 더군다나 권력이 너무 촘스럽다. 아까 간호대학생. 양국법대 무슨 건축 아니 축산업협회 불러와서 뭐 그 반대 그거 내게 한 거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1리터 먹을 수 있, 외국인 이 무슨 이 노망난 죄송합니다 참 난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마실 수 있다는 외국인 교수 이게 별공 보니까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 원자력학회 한국자 들어가 있는 데서 나불러 오신 거예요. 원전 마피아라고 우리가 통칭 알고 있는 원자력 기구 그렇죠. IAEA 예. 기구가 과학적이라고 그걸 믿으라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IAEA는 글로벌 원전 마피아인 거예요 지금 글로벌 원자력 마피아예요 네. 사실은 근데 무슨 그런 예를 들면 거기는 북한처럼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하는 굳이만 약속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데 때려잡는 데는 앞장서는 거고 원자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거에 대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열어보면 뭐 거기도 전관예우도 있을 거고 다 보나마나 하여간 이런 거. 그러니까 네. 오염수 1리터 마실 수 있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자꾸 불러오고 경찰이요? 또 여당이요? 네. 뭐 물대포를 다시 쏘라는 말을 하고 무슨 야간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윤희근인가요? 네. 경찰청장이 아, 강경 적극 대응하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니까 경찰도 내부가 지금 어리둥절하다는 네. 물대포가 다시 나와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예, 한번 알게 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예.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치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이재경 박사님 한 말씀. 그래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역사가 진보하니까 시민의 힘으로. 참으라고? 아니죠. 참. 역사가 진보하니까 그걸 믿고 시민의 힘으로 돌파하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민과 진보라고 네. 하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정말 오늘 뭐 보니까 14주 더디지만 역사는 진보한 뭐 이런 내용이라고 네. 들었어요. 예. 더디지만 시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경 박사님의 시사 청담을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